유나애비 밥은 잘 챙기고 있지? 네, 어머니. 오늘 네 시애비 온 데서 갈비찜 많이 했으니까 갖고 가. 아, 어머니 또 아버님 밥 차려드리셨어요? 아, 그러지 마시라니까. 어, 벌써 왔나 보다. 끊는다. 좀 도장했을 수가 있는데, 어? 느낌이. 어허. 에헤이, 에헤이. 아, 저게 오해면 좋겠는데, 애로 보니까 그러니까. 오해일 리가 없겠죠? 아, 근데 처음에 너무나 FM적인 완벽한 남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일단 지금 초반이니까 순순히 인정하진 않을 것이고 아마 오해라고 부득부득 우길 겁니다. 예. 괜찮다. 예. 예, 예. 홍 감독님 이제 계속 봐도 되나요? 예, 한번 보시죠. 예. 당신 오늘 어디 갔었어? 응? 아니 아까 태권도장 갔는데 당신 볼일 보러 나갔다더라고. 친구 만났어. 친구 누구? 걔 있잖아. 예전에 같이 운동하던 그 정욱이. 정욱 씨가 갑자기 왜? 아, 걔가 돈을 빌려달래. 응. 당연히 난 안 된다고 했지. 아, 당신이 그랬잖아. 돈 빌려주는 순간 위자료도 같이 준비해야 된다고. 잘했네. 대박! 아유, 국장님. 뭐야 이거 대상출! 아유, 국장님 대상출. 미래 이렇게 대본 노출하시면 어떡해요? 어서 먹어. 어?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남편을 보니 제 촉이 더 확실해지더군요. 어, 알아. 어, 그래, 그래. 어, 내일? 어, 나 괜찮아. 아,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응? 어? 아, 그럼. 그럼 거기서 봐. 그래, 내일 봐, 지윤아. 어머나. 지윤이라면 남편이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동네 친구였어요. 아, 야, 너 무슨 이런 것까지. 고마워. 고마워요. 결혼 축하드려요. 애기 옷 좀 샀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아우, 아유, 고맙습니다.